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영상 한번 제작해 봅니다. 이 악보는 참고로 이 악보는 어디서 구했냐면 제가 그 자막에 악보를 넣을 거예요. 비구미님이라고 그 다음 카페죠. 카페에 거기서 제가 이 악보를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악보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미리 출처를 좀 밝히고 악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예, 체보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글자도 뭐 자막 그 텍스트도 커요. 가사도 꽤 커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잘안 보이는 나이가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인트로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참고로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분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원곡을 들어보니까 3/4, 그러니까 C마이너입니다. 원곡이 C마이너. 자, 요거 C마이너라는 건 아시겠죠? 예. 자, 3/4에서 A마이너로 2조를 해서 참 통기타가 참 좋은 게이 카포 때문에 정말 참 좋죠. 예, 자, C마이너인데 이제 A마이너로 꽂혀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자막에 제가 사실 이그 영상보다는 이 자막을 제작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자, 자막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여기가 A마이너입니다. 여기가 하이 플랫으로 잡아봐요. 자, 여기서 그 4번 줄, 예, 4번 줄 7프렛 되겠죠? 7프렛. 그 다음에 이제 3번 줄 5프렛.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카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거기에 손가락 숫자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드 배열로 보면 A마이너9이더라고요. A마이너9. 이제 C음이 들어갑니다. C. 2도, 9도, 9도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마이너9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기 제가 손가락 번호도 적어 놨어요. 그죠? 자, 딴, 따다, 박자가 딴, 따따따따다, 딴, 따따따다다. 자, 인트로 부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딴, 따따따다다. 딴, 따따라따라라, 이게, 근, 이게 5, 4, 3, 5, 2, 4, 3, 5, 1, 4, 3, 5, 2, 4, 3. 됩니다. 5, 4, 3. 자, 요거는 이제, 요 마디, 한 마디를 가지고 계속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연주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죠. 자, 요걸 3번 반복합니다. 3번. 1, 2, 3, 4. 자, 됐죠? 이제 마지막 마디, 네 번째 마디는 5, 4, 3, 5, 2, 3.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트레몰로 같은데요. 이게 이제 클래식에서 쓰는 주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싹 내려갔던 게쭉 내려갔다가 쑥 올라갑니다. 네, 요거는 제가 테크닉이 저는 부족해요.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만약에 연주하기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전주가 전주를 하면 단단단 이게 이제 전주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악보로 갈게요. 자, 그다음에 노래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인 리듬은 딴 따다다다단 딴 따가다가단 요런 리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곡을 들어보니까 근사삼 금이 이제 근사삼 근이삼이라고 저는 이제
그 자막에 적어 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곡에는 이렇습니다. 근, 사, 삼, 사, 이, 사할때 해머링. 사, 삼, 사, 삼. 이렇게 갑니다. 예. 6번도 E 7번도 마찬가지. 군. 근, 사, 삼, 6, 4, 3, 5, 2. 5, 3.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부를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타를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반주를 맞춰주겠다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되는데, 노래를 할 때는 이게 좀그 생각보다 이렇게 해머링이 들어가면서 연주하기가 상당히 단기간에 배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는 이 노래를 만약에 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근 43, 근 23, 근 43, 근 23, 5 43, 5 23, 그죠? 6 43, 6 23. 그다음 다시 A 마이너, 6번 F. 6, 4, 3, 6, 2, 3. 다음에 C. 자, 여기는 원곡에는 뭐 이렇게 해머링이 들어가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난이도 좀 낮춰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4번 이제 D마이너는 4, 3, 2, 4, 1, 3. 자, 그다음에 어땠었는지 할때 여기는 또 F. 6, 4, 3, 6, 2, 3. 6, 4, 3, 6, 2, 3. 자, 마지막에 E가 나오는데, 이, 요 부분은 뭔가 이렇게 싹 몰아치는 느낌을 그 원곡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근데 이 원곡을 좀 유지하는 게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살려주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따다다다가단. 따가다가다가단. 박자를 치면 따가다가다가단이죠. 기존엔 계속 딴, 따다다다단인데, 요 부분만 다가다가다가단. 그죠? 이렇게. 6143623. 624. 614362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노래 부르면 밥한 그릇 시켜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 밥한 그릇 시켜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세요. 자, 요거는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이 노래가 좋으면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그냥 만약에 핑거링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스트로크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가에 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노래 패턴이랑 통기타의 패턴, 이게 주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가에 빛이 저도 이 노래를 아직 깔끔하게는 제가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직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가지고 창가에 비치지는 건 나를 보던 내 모습 울컥하며 터질 듯한 어떤 그리움. 자, 앞에 제가 그 도보면은 앞에 그러니까 앞 위에 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도보면은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네요. F의 중간에 G가 들어가요. 근데 원곡에는 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관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관로 저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악기하고 같이, 그러니까 리듬악기 쿵쿵쿵 하는 이런 리듬악기하고 들어가니까 뭔가가 어울리는데 그냥 기타만 치기에는 뭔가 약간 좀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가에 비치지는 건 나를 보던 내 모습 울컥하며 이렇게 내 모습 끊깁니다. 내 모습 F G. 네, 요거보다는 그냥 G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가에 비치지는 건 나를 보던 내 모습 울컥하며 터질 듯한 어떤 그리움. 여기도 어떤 그리움. 이랬는데, G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치고 싶으면,
연주를 하고 싶으면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뭐 연속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 악보를 보시면 거의 악보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A7, A마이너, 그러니까 F, CD마이너, FE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의 뭐 8마디 패턴이 똑같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운 건다내 잘못이야. 잊힐 줄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날 아니죠? 이렇게 생각이 다시 날 걸. 그땐 알수 없었어. 자, 요 부분. 자, 그리운 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운 건다내 잘못이야. 자, 이거 뭐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저도 노래를 지금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자꾸 이게 박자를 저도 이제 뭐. 갓 배우는 곡들은 자꾸 오선지에 있는 박자를 찾아보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감정을 넣으려면 노래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건 참고를 하시고. 자, 노래를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운 건다내 잘못이야. 잊힐 줄만 알았었는데.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따까다까다까단 해도 되는데, 원곡을 들어보니까 얘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그 위에하고는 좀 다르니까 느낌이. 자, 그다음에 또 다음 줄. 이렇게 생각이 다시 날걸 그땐 알수 여기는 없었어. 그죠? 이게 여기는 F 6 6262. 자, 여기는 단 다가 단 똑같죠? 자, 번호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거의 뭐이 노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더 이제 전주에 있었던 내용이 한번 그두 마디가 반복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없었어. 그러고 나서 5번 줄을 치고 얼른 5번, 그러니까 5프렛과 7프렛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죠? 한마디 단 따다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그다음에 단 따가다가단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생각하고 리듬을 맞추시면 되겠죠.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자, 어차피 이게 지금 A마이너9인데 여섯 줄을 다 쳐도 다 어울리는 화음입니다. 화음이 어울리는 거니까 어느 줄 하나 안 건드려도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풍성하게 뭐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실력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그죠? 이렇게 고개 숙여 걸어가는 나를 보던 가로수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는요 갈 곳도 없고 심심해서 나왔죠. 하지만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건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랬지 내가 말해줬지. 잊힐 줄만 알았다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쭉 빠지면 되겠죠? 자, 아니니까 그냥. 똑같이 한번 더 반복. 자, 이 주법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연주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2절로 빠졌을 때는 쿵짝쿵짝쿵짝가자가잔.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달세뇨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가서 이제는 3절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도 똑같아요. 네, 마지막도. 자, 이 영상을 제가 이제 급하게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많이 버벅거린 게 있는지.
중요한 거는 5번 줄 요거. 요거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